하이 여러분들, 그룹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부터 많이 봤었던 바로 잠자리 중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는 장수 잠자리를 오늘 한번 자연에서 채집해보고 오늘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이 장수 잠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딱 장수 잠자리 과에서 딱 한 종류만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희귀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크면 거의 9cm, 10cm까지도 크는 친구여가지고 실제로 보면 어마무시하고 힘도 장난이 아닌데요.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 핏! 이야, 자 여러분들, 와 지금 여기는 바로 거제도고요. 지금 숙소 뒤에 이렇게 굉장히 맑고 이쁜 계곡물이 있어가지고 이게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와봤는데 이곳에는 이제 다양한 생물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잠자리들이 또 그렇게 많이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운 좋으면은 굉장히 큰 장수 잠자리 또는 뭐 어리부채 장수 잠자리 등등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면은 물잠자리도 날아다니고, 야 검은 색깔이 물잠자리잖아요. 그 잘 생각해보면 저희가 이제 어릴 적에 대표적인 추억의 생물로서는 이제 손꼽자면은 이제 잠자리 또는 매미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서 오늘 최강의 장수 잠자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와, 물 깨끗하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저희 숙소 바로 뒤에 굉장히 깨끗하고 예쁜 개울가가 있는데, 계곡물이라 하고요. 제가 여쭤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일곱수여가지고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아따, 여기 또 쓰레기가. 정말 맑은데, 또 엄청나게 시원합니다. 와, 아. 야, 이거 쉬는 소리밖에 안 나와. 와, 여기 보면은 약간 비단계도 서식할 것 같은 굉장히 좋은 비주얼의 계곡물인데, 근데 이런 곳에서도 여러분들 물고기, 가재 또는 뭐 비단계 또는 뭐 잠자리 수체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런 물에서 특히 장수 잠자리가 살아갑니다. 어제 제가 날아다니는 것 중에서 장수 잠자리를 본 것 같아서 이곳에 바로 계열가의 수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야, 시원하다. 아, 여러분들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잠자리는 우리 주위 근방에서 굉장히 친숙하게 볼 수 있는 곤충이면서도 굉장히 추억의 생물이잖아요. 야, 장수 잠자리 수채야, 나올 거니? 우선은 물속에 뭐가 있는지 보면은 이 주변에 뭐가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는데 우선 한번 찾아봐야겠죠. 아,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다슬기 같은 친구들은 많아요. 반딧불이도 있을 가능성도 있겠구만. 자, 우선은 한 5분째 지금 탐사를 하고 있는데 별다른 생물들은 안 보이고 그냥 버들치 랑 다슬기 위주의 생물들이 보입니다. 자, 그래도 오늘 추억의 생물인 잠자리를 오늘 초점으로 한번 올라가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만농장 사장님이랑 원주씨가 지금 잠자리 잡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와, 이게 뭐야. 야, 이런 데는 진짜 오염 안 되고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부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잡았다고요? 야, 대박이다. 그래도? 와, 눈도 크다. 커서 안 커진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근처에 수채가 없는데 어디서 온 거지 얘네? 여기 밑에 또 강가가 있거든요. 아, 강가에서 왔나 보다. 네. 여러분들, 물이 맑으니까 지금 여기에 장수 잠자리가 지금 한 마리가 날아다니거든요. 자, 우선 원준 씨가 우선 잡는다고 하니까 전 다음. 오, 잡았다. 와, 오, 잡았다. 안돼. 잡았어. 와, 큰 가족이야. 대박. 와, 완전 커. 야, 진짜 시작하자마자 좀 잡았어요. 또 이거 이게 장수 잠자리가. 우와 진짜 크다 이거. 와, 이게 몇 센치요? 지금 네. 사이즈 한번 재봅시다. 와, 자, 너 언제 챙겨오셨어요 사장님? 대략적으로 지금 9cm 정도 되네요. 와, 이거 암컷개체인 것 같아요. 네네. 야, 우선 채집을 한 마리 했는데 우선 넣어놓고 조금 이따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또 잡았다고요? 네, 나무에 쉬고 있는 거 잡았어요. 봐. 와. 아, 야, 얘도 엄청 커요. 얘는 그래도 한 8cm? 8.5? 한번 자를 한번 대략적으로 재봅시다. 와, 이 친구는 8cm 좀 넘네. 8.5네, 진짜. 야, 이제 눈이 굉장히 영롱하죠. 굉장히 영롱합니다. 오. 와, 제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얘가 끌어당기거든요. 이빨 보세요. 야. 와, 장난 아니야. 지금 내 손톱에 느껴지는 게 장난 아닙니다. 우선 이 친구도 잡아놨다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 앞에 있어요. 발 앞에. 저 뒤에.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 확대를 해도 안 보이네. 지금 저기 위에 한 마리가 계속 배회하고 있어요. 지금 저쪽 위쪽에. 보통 장수잠자리가요, 이게 돌아다니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시골에 놀러 가면은 항상 보는 그런 패턴이 있으실 거예요. 자기들만의 얘네 뺑뺑이 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이 친구들은 기다림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장소에서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앞에서 잡아서 그런지 애들이 좀 눈치가 좀 빨라졌어요. 사장님 어디 가세요? 아! 아!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있죠? 최근에 그거 이슈화 됐었던 바로 이 사진 아시죠? 이게 거미에 이제 하는 행동인데, 우리나라에도 약간 이렇게 비슷한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빛을 비추니까 이렇게 보이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얘네가 이제 들풀거미인가? 그럴 거예요, 얘네들. 이 친구들이 이제 거미들을 서로 연결해가지고 서로 신호도 주고 넘어오지 말라 뭐 경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지금 여기 뭐 이게 회양목이거든요? 이 회양목에 지금 이런 식으로 거미줄을 많이 쳐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혹시나 여러분들 그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암끝 검은 표범나비라 해가지고 제가 제주도에서 봤던 친구입니다. 지금 개미들한테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데, 아, 개미도 먹고 살아야겠네. 그리고 이번에는 약간 노랑허리 잠자리 암컷으로 추정되는 친구인데요.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보통 저희 어렸을 때는 보통 밀잠자리, 뭐 고추잠자리, 된장잠자리라고 보통 불려지는 친구들, 특히 왕잠자리까지 끝판왕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참 알고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잠자리가 있어요. 이 꼬마 잠자리라 해가지고 이번에 또 명칭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잠자리 친구들도 우리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장수잠자리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지나간다. 예, 이런다니까요, 애들이. 오, 여기도 있다, 여기 있다. 조금 저희를 좀 약올리는 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기다리면 올 겁니다, 아마. 아, 사장님 발 스텝 보고 도망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도 저희 이렇게 잠자리 이렇게 잡았잖아요. 야, 사장님 오늘 땀 많이 흘리시는데요? 오, 잡을 수 있어. 와, 도망갔어요. 오른쪽에 도망갔어. 잡았어. 아, 잡았어. 푸르미 드디어 잡으셨습니다. 야, 잡았어요. 와. 다들 한 마리씩은 잡아가네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거의 다 놔줄 예정이라서, 사실 지금 잡고 나서 촬영하고 놔주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아,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채집을 1시간 반 정도 했거든요. 우선은 총 장수잠자리 5마리랑 그 다음에 노랑허리 잠자리 채집을 했는데, 이제 두 마리 제외하고는 다 풀어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비행합니다. 통 잠깐 있었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채집해서 복귀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잠자리, 근데 날개를 저 이렇게 가까이서 좀 유심히 본 적은 처음인데, 지금 날개를 보면은 정말 구물무늬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야, 진짜 자세히 보면은 너무 영롱한 색깔에다가 이쁜 색깔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장수 잠자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장수 풍뎅이, 또 장수 말벌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이제 굉장히 힘이 세고, 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리로 이걸 끌어들이는데 힘이 무진장 셉니다. 진짜 생각 외로 엄청 세고요. 야, 이거 보세요. 이빨이. 야, 이빨이 장난 아니죠? 와, 와, 바로 끼졌어. 이거는 지금 밀원 번데기예요. 근데 이제 자연에서 이제 육식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자연에 있는 나방이나 작은 잠자리 또는 작은 벌레들을 사냥을 하는데, 이제 아래 턱에도 하나 있고, 위에도 하나 있고, 좀 잘 자라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잠자리들은 여러분들 익충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장구벌레를 굉장히 많이 먹어주고, 모기가 되어서 육지로 올라왔을 때는 또 모기를 많이 먹어주는 친구입니다. 다 먹고 나면 이 대벌레 친구도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턱 진짜 강력하다. 오, 대부분 가보다 이제 또 넣었어. 자, 여러분들 무튼 오늘 이렇게 장수잠자리를 거제도에서 채집을 해다가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잡아보면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자리는 여기다가 한 일주일 정도 풀어놓을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